냉방기 아낄 수 있습니다. 꿀템이거든요. 위치도 시원해. 무조건 가방 안에 있어야 되는데 몇 통을 비웠는지 모를. 오, 너무 시원해요. 메이크업도 훨씬 잘 먹고요. 무조건 삶의 질을 끌어올려줘요. 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여러분 진짜 요즘 너무 덥지 않아요? 땀쟁이인데다가 인간 엠보 그 자체인 마롱이 여름철 삶의 질 상승 뷰티 꿀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헬스 시작하고 나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땀이랑 열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안 그래도 올해 여름은 더 덥다고 하던데 아주 뜨거워지기 전에 빨리 호다닥 추천템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템은 사실 사계절 내내 계속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몇 통을 비웠는지 모를 클로란의 드라이 샴푸입니다. 이게 조금 더러워 보일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머리가 저처럼 숱이 많고 긴 여자분들은 리터럴리 365일 머리를 매일 감지는 않거든요. 나만 그런가? 어쨌든 혹시 모르는 날을 대비해서 제가 이 드라이 샴푸는 진짜 늘 떨어지지 않게 구비를 해두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클로란의 드라이 샴푸가 11초에 한 개씩 판매가 될 정도로 베스트셀러입니다. 제가 1년 내내 그냥 기본적으로 놔두고 사는 애는 이 연두색 제품이에요. 트 노세범 드라이 샴푸로 좀 일반적인 그런 제품이고요. 여름철에 제가 꺼내는 제품은 이 아쿠아 민트 제품입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 미치도록 시원해. 이 민트향이 정수리 냄새도 가려주면서 이 파우더가 두피의 열감과 피지를 싹 잡아가 주거든요. 살짝 거리를 두고 전체적으로 뿌려준 뒤에 빗으로 싹싹 빗어주면은 금방 유분기가 잡히면서 머리 안 감은 티를 좀 가려줘요. 이 클로란이 비건인데다가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지를 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헤어에 진심인 제품이어서 라인이 정말 다양해요. 특히 이 아쿠아민트 라인은 여름철에 진짜 두피를 시원하게 해주고 뭔가 청결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어서 더 애정하는 라인이거든요. 사실 여성분들은 드라이 샴푸 안 써보신 분들은 없지 않을까 하는데 아주 청결하고 부지런한 분들이 아니시라면 드라이 샴푸는 꼭 한 번은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급할 때 아주 삶의 질을 끌어올려줘요. 이어서 제가 또 헤어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두피가 열과 땀에 아주 고생이어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라보에이치의 탈모 증상 완화 사이다 쿨링 토닉입니다. 이게 작년에 칠성사이다랑 콜라보를 해서 나온 제품인데 지금 화장을 온고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멘톨과 녹차가 포함된 성분이 있어서 즉각적으로 두피 열감을 확 내려주거든요. 언제든 수시로 사용 가능한 제형이고 이게 딱 뿌려주면은 이게 사용을 했다고 떡진다든지 그러지 않고 금방 프레쉬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여름철에 정말 잘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두피 쪽에 열감이 많으면은 탈모 증상이 좀 심화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뿌려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면은 두피 마사지도 되면서 이렇게 건강을 챙길 수가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었고요. 그리고 두피가 확 시원해지니까 잠도 좀 깨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학원 선생님으로 일할 때 그 입시생 친구들이 졸리다고 하면은 얘를 뿌려주고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친구들이 아주 너무 시원해요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게 두피 열감 내리고 정신 확 들게 해주는 아이템으로 정말 좋아했는데 단종이라니 진짜 아쉽네요. 근데 아마 이런 쿨링 토닉 같은 것들은 다른 헤어 브랜드에서도 있을 테니까 탈모 증상이 좀 고민이신 분들은 이런 토닉 사용해보시면 정말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애정했는데 단종된 제품이 있어요. 라보에이치 프로바이오틱스 스칼프 클렌징 수압인데요. 진짜 이것도 핵꿀템이거든요. 왜 이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들을 단종시키시는지 저도 여러 개로 쟁여놓고 마지막으로 남은 제품이에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떠나보내겠습니다. 이건 두피 클렌징용 대왕 면봉이에요. 아까 보여드린 토닉 제품이 묻어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빵빵한 면봉이 들어있고요. 여름에 매일 샤워한다고 해도 금방 두피에 열도 차고 땀도 나고 기름도 질 수 있잖아요. 밤에 씻고 잤는데 자면서 또 약간 피지 분비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살짝 찝찝하긴 한데 씻자기엔 시간도 애매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럴 때 정수리 냄새랑 찝찝함만 살짝 해치우고 싶을 때 딱 꺼내가지고 두피 쪽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훑어주면서 지나가면요. 정말 개운합니다. 이건 또 토닉이랑은 좀 다른 맛이거든요. 이게 두피를 직접 면봉으로 이렇게 훑어주고 나니까 좀 더 클렌징이 되는 느낌? 이게 두피가 건조하거나 가려울 때도 사용하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머리숱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금방 이 안에 열기가 차고 땀도 나고 하는데 아 그럴 때마다 이렇게 꺼내가지고 쉽게 닦아주고 바로 버리고 정말 아주 포터블하고 좋은데 이게 왜 단종일까? 라보에이치 여름 두피 살려주세요. 얘네 다시 살려내 주세요. 다음으로는 여름
동민이만큼 쿨링패드 추천 가야겠죠? 제가 어떤 제품을 꺼낼지 우리 카롱이들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셀퓨전시 포스트알파 쿨링패드입니다. 이건 그냥 시온에서 추천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간증글을 올린 거 보셨나요? 얼굴에 전체적으로 좁쌀여드름? 뭐 약간 두드러기 같은 게 오돌도돌 다 났었어요. 요철에 이 울퉁불퉁한 느낌이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걸 잠재우겠다고 며칠 동안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해봤거든요. 피부 진정에 좋다는 그런 앰플 같은 것도 다 듬뿍 발라보고 뭐 콜라겐 팩에 모델링 팩에 안 해본 팩이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었는데 아주 잠깐 열감만 내려가고 진정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셀퓨전시 패드로 열감 싹 내려줬더니 뭔가 오돌토돌한 거 살짝 진정이 됐어. 그리고 이 넘버즈인 1번 크림을 듬뿍 수면팩처럼 얹어주고 잤더니 그 다음날에 정말 눈에 띄게 개선이 된 거예요. 아마 근본적으로 개선해준 거는 이 넘버즈인 1번 판토텐산 액티브 수딩 크림일 것 같은데 피부에 전체적인 열감을 확 내려준 거는 이 셀퓨전시 쿨링패드인 것 같거든요. 저처럼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까봐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얘기하고 인스타 피드에도 길게 이렇게 간증글을 썼잖아요. 다들 저장만 하고 댓글 반응은 없어서 나 좀 속상해. 그래도 한 번 더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이렇게 추천템으로 가져왔습니다. 같이 가져온 이 넘버즈인 1번 크림은 진정용으로 사용해줄 때 냉장고에 넣어놓고 쓰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셀퓨전시 쿨링패드는 저자극 쿨링이래요. 그래서 열감도 저자극으로 내려주면서 수분 케어도 해주고 진정 성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패드 면도 엄청 얇아서 바람도 잘 통하나 봐요. 얘를 딱 붙이면 손바닥이 비칠 정도로 엄청 얇은 패드인데 이게 열감을 싹 가져가면 좀 미지근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들어서 공기 중에 휘휘 한번 젓고 다시 붙여 주세요. 그럼 또 새롭게 시원하다? 전 열이 많더라도 찬물로는 절대 씻지를 못해요. 여름에도 따뜻한 물로 씻어야 되는 사람인데 아침에 샤워하고 나오면 얼굴에 열감 막 오르잖아요. 요즘 홍조도 막 생기는 것 같아. 그 열감 오른 피부에 얘로 딱 붙여놓고서 토너팩 같이 해주고 얼굴 열감이 싹 가라앉은 다음에 메이크업을 해주면 메이크업도 훨씬 잘 먹고요. 그냥 뭔가 에어컨 틀기는 조금 애매하고 근데 좀 덥다. 그럴 때에도 얘를 그냥 이마에다가 탁 붙여놓고 풍기 바람만 쐬줘도 진짜 시원해. 집에서 더울 때 얼음물 마시고 이거 그냥 이렇게 몸에다가 붙여놓아보세요. 그럼 냉방기 아낄 수 있습니다. 완전 추천. 다음은 네오젠 소프트 터치 코튼 타월이에요. 100% 순면 여린 솜털로 만들어진 프리미엄 일회용 타월인데요. 크기가 39x35로 수건 대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작은 크기긴 하지만 여름에 스포츠 활동 즐겨 하시면 진짜 꿀템이 될 수 있거든요. 산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름이 아니더라도 산을 타보시면 진짜 땀이 비오듯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뭐 빠지를 가서 수상 레저를 즐긴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뭐 물에 젖었는데 타월이 부족하거나 물기를 이렇게 제거할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습니다. 크기가 큰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물기는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일회용 포장이어서 비닐을 사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이 코튼 타월 자체는 자연 분해가 가능한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저자극 이렇게 순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외부 타월, 남이 쓰던 타월들을 쓰기 꺼려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챙겨 다니시기에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저는 보부상에다가 혹시 몰라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레저를 즐기러 간다든지 그럴 때에는 무조건 이렇게 챙기고 다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의 추천템입니다. 슈퍼쿨링 파우더 시트.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이거 진짜 유명하기 전부터 계속 추천을 했던 제품이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유명해진 제품인 것 같은데 이 제품은 뽀송해지면서 시원해지는 파우더 시트입니다. 네오젠 타월의 일회용 수건 같은 느낌이 강했다면 얘는 물티슈 같은데요. 멘톨이랑 실리카 성분이 있어서 즉각적으로 시원해지고 파우더리해지는 게 이 제품의 특징이에요. 이걸 사용해주고서 따로 씻어낼 필요도 없고요. 이건 정말 덥고 습할 때 무조건 가방 안에 있어야 되는 템. 시트에 닿으면 확 시원해지기 때문에 온몸에 붙였다 떼면서 피부 온도 내려주는데 정말 잘 썼거든요. 밖에서 조금 걸어야 되는 시간이 많을 때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아이템이에요. 또 여름이니까 자외선 차단 빼놓을 수 없잖아요. 시중에 좋은 선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좀 흔한 선크림 말고 다른 제품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라운드 어라운드 컴포트 그린티 에어 선스틱이에요. 선스틱도 되게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얘는 쿨링감이 있는 선스틱이에요. 백탁도 전혀 없이 가볍고 촉촉한 느낌이 드는데 얘는 딱 됐을 때 정말 시원한 느낌이 드는 선스틱입니다. 물론 이 쿨링감이 지속이 되지는 않아요. 돼가지고 바를 때 그때는 조금 시원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가는 거는 아니지만 진정 성분도 들어있다고 하고 즉각적으로 피부 온도가 7.9%가 감소했다고 하니까 여름철 선스틱으로는 딱인 제품이죠. 오토다이얼 타입으로 밑부분을 돌리면 부드럽게 이렇게 제형이 올라오고요. 모양도 딱 바디에 바르기 좋은 형태고 컴팩트한 사이즈여서 챙겨 다니기에도 좋습니다. 다만 이 마무리감이 아예 맨살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끈적이는 건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겹 이렇게 깔릴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나는 뭐 다른 것보다도 아무 느낌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 진짜 안 바른 것 같은 아주 보송한 선스틱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톰피슨 제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품도 두 회째 사용 중이고 이것도 두 개인가 세 개째 사용 중인데 엠키리 톰피슨 이 선스틱들이 정말 마무리감이 보송해요. 안 바른 듯하게 유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보송한 선스틱이어서 마무리감이 제일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두 가지 선스틱 추천드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미백이나 이런 자외선 차단에 진짜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좀 살이 잘 타는 편이어가지고 얼굴은 진짜 365일 매일 선크림을 바르고 여름에는 온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든요. 아마 저 같은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선크림은 이렇게 짜서 바르고 또 펴바르자니 흡수시키자니 너무 오래 걸리고 귀찮고 그래서 선스틱을 진짜 잘 쓰는데 이것도 이렇게 한쪽 바르고 돌려서 또 발라주고 아름 블렌딩도 시켜주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조금 걸린단 말이에요. 선스틱 자체도 바르기 귀찮거나 진짜 급한 날이 있어요. 막 바로 나가야 될 때 그런 분들은 무조건 선스프레이입니다. 이게 진짜 제일 빨리 간편하게 끝나요. 그래서 저도 여름에는 무조건 사게 되는 아이템인데 백탁 없이 아주 시원하게 싹 뿌려지거든요. 이게 또 사용감이 너무 밀키하거나 끈적거리는 느낌보다는 그냥 딱 선크림 바른 느낌? 이게 분사력도 엄청 좋고요. 스프레이다 보니까 뿌리자마자 바로 시원해져요. 물론 이것도 오래 지속되는 건 아니지만 그 시원한, 즉각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이 선스프레이도 추천을 드리고요. 현관 앞에 두고 나갈 때, 급할 때 슉슉 뿌려주고 다리까지 뿌려주고 나가기에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선크림, 선스틱까지 귀찮다 하시는 분들, 진짜 파워 귀차니즘 분들은 선스프레이라도 꼭 드리시고 여름철 자외선 차단 꼭꼭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뷰티템으로 추려서 가지고 왔고요. 다음에는 제가 여름철 삶의 질 상승 꿀템 생활편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야물딱지게 제가 또 추리고 있거든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딱 기다려주세요. 제가 바로 편집해가지고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름철 더위 조심하시고 시원하게 잘 버티시고요. 그럼 우린 빠르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